자, 그래서 이 지리산 얘기를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봤는데, 네. 추가적으로 연기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그 거부, 거의 뭐 재벌이신 연예인, 전지현 씨의 연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기가 할 몫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할 몫은 했다. 근데 전지현 씨만 나오면은 그냥 악의적으로 악플을 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왜 뭐라고? 그냥 무조건 와서 CF 찍냐면은. 아. 연기가 아니다. 그거는 원빈 씨한테도 똑같은 논란이 맞아요. 있습니다. 작품은 아저씨 이후로 10년 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너무 CF만 찍는 거 아니냐. 작품으로 좀 대중이랑 소통했으면 좋겠다. 좀 범주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는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데 해요. CF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은 CF만 찍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라뇨, 원빈 씨한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제가 보기에는 네. 전지현이라고 하는 일종의 아이콘에게 그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비판을 하는 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전지현 씨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새로운 인물을 갖다 창조하기보단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성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인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배우들이 사실은 그렇게 또 다양하게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전지현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냐. 너무 많은 돈을 받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를 받는지 아시나 봐, 다들. 얼마 받는지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나? 그건 계약 내용을 갖다가 그 발설하게 되면은 다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해서 얼마 이상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매도를 하는데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지현 씨 보면서 네. 예전부터 초창기 데뷔할 때부터 연기력 논란이 있었어요. 답답하죠. 네. 왜 그런 평가를? 아니 답답한 거 있죠, 좀. 그런 게 네. 있구나. 아 근데 저는 적어도 대중문화에서는 그 전지현한테 뭘 대중들이 원하는가를 좀 생각을 일단 해보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지현 씨는 엽기적인 그녀에서 그 캐릭터가 정말 저는 좋았거든요. 아, 저도요. 네. 저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 지리산에서 사실은 전지현 씨에 대해서 바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엽기적인 그녀의 그런 캐릭터를 표방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비판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지현한테 도대체 뭘 바라시고 그렇게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가.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 역시 남성분들이라서 전지현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시네요. 아, 그래요? 와. 연기로 씨는 남성이 아니야? 아니요, 저 남성인데, 전지현이 스타일이 아니신가 봐요. 아, 저는 약간 진짜 연기로만 봤을 때, 네. 저 진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엽기적인 그녀,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 요런 것처럼 전지현 씨가 딱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연기력에서, 아, 뭔가, 감동을 느껴본 적은 없다. 그래서 별의 성 그대에서 감동을 느끼셨어요. 아니, 연기 그 캐릭터에 딱 맞는 거는 오 잘한다. 이런 거는 딱 기가 막혔죠. 아니 근데 본인은 또 다양한 거에 도전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를 저주로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월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가끔 보면은 이제 팬들이 팬이라는 이름으로 좀 어떤 그 뭔가 좀 돈 없는 그런 그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이유가 네. 그 성인으로서 내가 이제 확실히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앨범을 냈었을 때 섹시 컨셉 예 막 완전히 막 22살인가 23 이런 그 가사들에 대해서 뭐 이거 뭐 무슨 소아성애를 갖다 조장한다는 둥 막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자신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과정과 성과를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마 이거 너는 이런 건 못해 이것만 해 이런 건 월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대중들의 평가를 받는 것도 연예인과 그런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들의 숙명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감내를 하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중간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중들이 어떤 캐릭터를 원하는지도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도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사실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는 개인적 도전보다는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을 좀 더 봐야 되는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광고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요즘에는 그 앞뒤로 너무 많이 광고가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그 광고가 너무 다채로워. 그러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인한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소진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소속사나 본인들이 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광고 하나 20억, 딱 20분 찍으면 20억 딱 준다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너무 근시안인 거죠. 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 제 생각에는 이번 지리산 같은 거를 찍는다 그러면 지리산과 연관되어 있는 광고로만 딱, 뭐, 그렇게 한다. 딱 정해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그걸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런 좀 불필요한 구설수를 좀 차단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캐릭터 하나를 가져놓게 되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또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거는 한국의 매니지먼트의 어떤 단견을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역은 다 전쟁에 먹는 거예요. 네. 돈에 미쳤다. 뭐 알겠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영 씨 뭐 연기력이나 뭐 이런 부분 좀 얘기할 거 있으면요. 존재 자체로도 전전처럼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다 연기파 배우잖아요. 어쨌든 뭐 연기했었잖아요. 또 연기자 출신이잖아요. 제가요? 경기도 주식회사 거기서 명예를 또 펼치셨잖아요. 놀리시는 거 오스카 받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예. 경기 오스카? 예, 경기 오스카. 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경기 오스카 해 가지고. 예, 주지훈도 그렇고 비주얼적이나 연기 부분으로는 딱히 비판할 것도 없고 성동일 배우도 연기파 배우라서 저는 연기는 비판할 게 없다고 봤습니다. 아, 같은 연기자로서. 네. 드라마 자체는 좀 불호가 많았지만 연기만큼은 저는 극호였다. 저는 솔직히 뭐 이 산에 올라서 산을 타고 또 레인저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97년에 드라마 산 얘기를 우리 PD님께서 잠깐 그 우리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목표가 너무 명확하게 뚜렷하니까 예를 들어 뭐 마나술루를 갖다 정복한다. 뭐 에베레스트를 정복한다. 이런 식의 딱 컨셉이 있다 보면은 극한의 상황에 도전하는 그런 연기들로 그냥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건 쉬워요, 되게. 그런데 이건 레인저라고 하는 건 일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산에서 늘 살아야 되는 일상. 그지만 그 안에서 언제 어디서 위험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일상. 그런 일상을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더 깊이 있는 그런 갈등들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만큼은 좀 쫓아오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거를 하이 컨셉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산을 다룬다 그러면 등정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그걸 밝혀줘야 되는데 일반 그냥 수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으면 어려워하는 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의 어떤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한다. 레인저인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막 맨날 그치. 라면 끓여먹고 놀고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리고 레인저들이 뭐 저렇게 절실하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들한테는 또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상과 특별함의 조화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인데 일단은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충분히 설득은 못한 것 같고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과하게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어서 양쪽에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들이 나와서 그런지 중간에 갑자기 좀 뜬금없는 장면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키스신? 아니 그 김은희 작가가 썼나 싶을 정도로 좀 촌스러운 대사가 있었어요. 뭐요? 그러니까 그 레인저들이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신고 요청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마을 아주머니가 그걸 보더니 아 저분들이 정말 정령 이 산을 지키는 소신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좀 갑자기 네. 오글거리는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 이게 약간 그 레인저들을 위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 갑자기 넣은 대사인가 싶을 정도로 좀 촌스러웠어요. 알겠습니다. 뭐 연기자 입장에서는 대사를 또 생각하는 게 소화하는 게 남다를 수 있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우리가 이 드라마를 어쨌든 보면서 소비하면서 생각해볼 만한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의미를 찾아볼게요. 메시지를 찾아서 케이블카 얘기. 저는 네. 이 드라마가 이제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놓고 그 안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 그 새층 문명이 이 산에다 가하고 있는 폭력들, 그 폭력들 다양하게 보여줬어요. 실제로 산은 산이기 때문에 가해지는 숙명적인 폭력들에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숙명적인 폭력들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거나 혹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숙명적인 폭력조차도 굉장히 하찮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만드는 폭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개발 그리고 케이블카 이런 걸로 이제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잘만 마무리를 짓는다면 굉장히 큰 또 문제의식 하나를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던져준 그런 드라마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등산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네. 또 주목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산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바꾸는데 전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산 하면은 뭐 치유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단편적으로는 등산 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산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현대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제 대원사 계곡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현실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산에 얽힌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뤘다는 거.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케이블카를 건설하려고 하는 쪽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 쪽이 지리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낳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복합적으로 문제제기 한다는 거는 산에 대한 인식들을 좀 바꿔주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세용 씨는 좀 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지리산 보고? 저는 사실 원래 등산파 아니잖아요.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그 예전에 인왕산 한번 가보고 인왕산? 그 뒤로 절대 등산을 가지 않습니다. 인왕산 진짜 힘든 산을 간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아 처음에는 그게 쉽다고 누가 데리고 갔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그게 되게 그렇게 가요. 무방비적으로. 네, 초보자를 위한 산이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상까지 갔거든요. 인왕산이 코스에 따라서는요. 거기서 암벽 등반을 훈련해요. 깜짝 놀랐어요. 뭐 진짜 산을 정말 제대로 타는 사람들이 제일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산이다. 이 말은 제일 험한 산이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 산의 하나로 인왕산을 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혹독하게 당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산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모르니까. 부분들을 좀 부각해 놓은 점.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 부분은 좀 드라마에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리산 어쨌든 세영 씨의 인식을 좀 바꿨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네, 아, 원래 산에 떨어지죠. 대해서 좀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시죠? 원래 그냥 뭐 맥주 까서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죠. 움직이는 거 별로 그쵸?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김밥 들고 또 산에 가는 건 몰라도. 김밥이요? 김밥이요. 아, 김밥 들고 산에 가는 게 뭐 한 500, 600m 정도 되는 곳이. 네. 이런 데는 딱 가기 좋죠. 맞아요. 뒷산 정도 이렇게. 근데 국민들이 산에 대한 그런 인식도 굉장히 많이, 그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거기 가서 가스버너 틀고 막 라면 먹고 맞아요. 담배 피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나고. 그런 분들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또 말씀하신 게 산에 대한 인식 말씀하신 관점에 왔을 때 전에 산 드라마 하면 주로 아까 이제 드라마도 말씀하셨지만 정상에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그런 컨텐츠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산에 대한 문화가 바뀐 게 둘레길도 많이 생겼지만 그 정상을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산 자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다. 그래서 네, 그런 거 아까 일상생활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깃들어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 정말 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고 문제를 던져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레인저들은 산에서 불법 채취를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불법 채취를 또 못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그 구렁이 채집하는 구렁이 채집이나 그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 거기 그 집에 이제 아이들이 다 그 아빠가 구렁이를 채집해 오기 때문에 또 먹고 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 약초 캔다 뭐 이런 분들이 보면 다 노인들이 거기서 진짜 좋은 약초라도 하나 캐면은 가가지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다 도시나 혹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하는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낙오된 분들이 산으로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 산단 말이야. 근데 어? 특정 프로그램인데. 예. 아니 얘기하고 싶어서 매일경제 그 TV에서 보면은 네. 어 자연인이라고 하면서 그 자연인의 어떤 재미있고 기구한 그런 삶을 갖다가 막 이제 찬양하듯이 아, 낭만화하는 낭만화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분들이 산에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패배를 그러니까 실패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서 거기 가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리산의 여러 가지 그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해서 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등산 많이 다닐 거죠? 아 많이 다녀요. 네파도 많이 입고. 네 인왕산도 좀 가고. 네 에그드랍도 네. 많이 먹고. 자 그럼 여기서 저희 한줄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식 평론가님부터 지리산 한줄평 할까요? 저는 뭐 이 드라마 긍정적인 점은 네. 야 로맨스 없이도 한 8% 치고. 오 맞아요. 로맨스가 없었어. 맞아. 기승전 로맨스 뭐 주지훈하고 전지현이 로맨스 펼치나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거 없이도 이 정도 시청률이 나오는 건 선방하는 거고 결국 뭐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지 실제적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봤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수 평론가님요. 지리산 같은 드라마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어떤... 솔직히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드라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90년대 그런 걸 봤거든요. 어디에서 그랬냐면 90년대 대중가요 쪽에서 네.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때 안 한 게 없어. 근데 그때 상대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쪽은 그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드라마 쪽이 이제 그런 장벽이 사라진 것 같아요.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사라졌고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사라졌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힘이 있는 작가들은 많이 도전해놔서 지평을 좀 후배들을 위해서 좀 넓혀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리산처럼 도전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영 씨는요? 끝까지 브로 캐릭터로 가도 되나요? 예,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설레발을 치지 말자. 설레임이 설레발로. 네, 기대감. 누가 설레발을 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지영이 누나. 네. 누나 언론. 기대감이 너무 크면 또 실망도 큰 법이라서 지금 지리산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게 거의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뭐 본인 취향은 아니니까 네.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럼요. 저는 재료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아, 예. 요리를 잘해야 된다. 재료가 네. 보지도 오. 않고 예. 봤다니까요. 봤어요. 자, 자. 너무 존 거지. 지. 어? 지. 지. 지루하다? 아, 지루하다고 싶네. 지. 지루했다. 아. 리. 지, 지금. 지금. 리. 이렇게 비판하지만. 산. 산 드라마, 산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네. 뭘 기대하는 거야? 개그지왕도 아닌데, 제가. 기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뭘? 개그맨을. 아, 진짜. 아, 기대했는데 배신당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네. 설레발을 치고. 아, 재영 씨 알겠어요. 재영 씨 마음을. 설레발을. 아, 내가 전지현의 마음을 알겠네. 내가 설레발 친 것도 아닌데. 이러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지! 어? 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산! 산의 진미는 아니더라도 꼭 볼만합니다. 역시! 인정. 기대감이 없습니다. 김성준! 기대감이 없어요. 기저효과. 기대감이 없으니까. 산의 진미는 아니지만 이 불처럼 맛있구나. 구매적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아니, 다음부터 저랑 이제 3명씩 배틀하면 어떨까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지리산 네. 얘기로 또 엄청 얘기를 또 많이 해봤는데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예요? 저희. 다음 주가 지금 뭐 그 영화가 개봉을 하나 한다는데 뭐요? 마블 시리즈의 마지막 수호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한다 그래서 아 이미 하지 않았어요? 노웨이 홈? 다음 주 수요일날 개봉을 시사회만 한 거예요? 예. 예약이 폭주한다고 지금 본 분들이 꼭 예. 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고 또 기대 너무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네요. 예. 엔드게임급이라고
아니, 그래서 난 어쨌든 스파이더맨은 이번에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아, 네. 스파이더맨.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또 고요의 바다가 개막을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고요의 바다. 볼 게 풍성하네요. 야. 배두나하고. 배두나. 아. 어? 그리고 또 누구야? 하여튼 우리나라 최초의 스페이스 오페라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아, 갈기지에서 네. 벌어지는. 아, 연말에 길 같게 하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자기의 로스트 인 스페이스라고 사실은 자기네들을 키운 그런 기본 시리즈가 있잖아. 그거를 성탄절 선물에서 빼고 거기다 고요의 바다를 집어넣었다니까. 그럼 고요의 바다를 얼마나 넷플릭스가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 너무 바랐는데. 아, 전 배두나 좋아요. 예. 풀무원. 너무 좋아요. 풀무원.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파격수다 시즌 3. 오늘 저희는 지리산 얘기를 해봤고, 다음 주에도 뭐 영화 콘텐츠 뭐 이런 거 고민을 해가지고 날카로운 분석과 또 재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